이제 중생이 서 모든 중생들이 무시로부터 무시 이래로 무시 겁내로 그 말이죠. 무시겁으로부터 무시로부터 봄으로 모든 빛깔과 소리에 따라서 빛깔과 소리에 자꾸 끌려가지요. 중생들은 빛과 소리 뭐 뭐에서 욕심내고 뭐 탐내고 발언문에 나오죠. 빛과 소리 물이 들고 뭐에서 뭐 침술 굽고 욕심내요 뭐 하는 듯이 빛깔과 소리를 따라서 생각에 따라 유전하고 생각이 시시각각으로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경계에 끌리고 해서 유전하고 일찍이 성경 묘상을 개호하지 못하여 본래의 그 자성 본성자리 그 침성자리는 청정하고 그 자리는 미묘하고 항상한 건데 바로 상주에서 생멸이 없는 거지요. 정이란 말은 청정에서 오염이 아니란 뜻이고 묘라고 하는 것은 속박이 없다는 뜻이고 자유자재한 것에 묘한 거지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하여 생멸이 없는 것. 그러한 도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게 중생들이 잘못된 거지요. 소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소상은 항상한 원래의 그 성경 묘상이죠. 성경 묘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소자로만 해가지고 성경 묘상을 줄여서 말한 거죠. 성경 묘상인 본래 항상한 그 자리를 따르지 않고 모든 생멸만을 따라가기 때문에 생멸은 상과 반대 아니오. 성경 묘상과 반대되는 현실이죠. 그러기 때문에 중생들이 그로 말미암아 세세생생에 잡념하고 유전하나니 세세생생은 전생부터 금생, 내생, 내생까지 계속 잡념이라서는 오염된 거죠. 오염되고 유전한다. 유전이란 말은 바로 윤회라요. 윤회를 해죠. 육도, 삼계 육도에 나고 죽고 해서 호겁고 세 가지가 항상 그놈이 판을 치죠. 삼판이요. 삼판. 세 놈이 판을 치니까 삼판이지. 호겁고 세 가지 삼판이라. 곡과 업과 고 중생은 이것이 중생을 지배하고 중생들은 이 세 가지 호겁고 삼판에 놀죠. 삼판이야 내가. 혹은 번뇌지요. 미혹한 거. 번뇌로 말미암아 악업을 짓지요. 악업을 짓는 결과로 인과 응보가 이제 그 고통받는 그것을 고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판을 치죠. 우리 중생들한테. 삼판이라 삼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밑에 나옵니다. 약기 생멸하고 수어 진상하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은 줄이면은 기생멸이죠. 생멸을 버리라 이거예요. 생멸은 허망한 거니까 기생멸, 수진상이다. 진상을 지키란 말. 수진상이 제일 좋은 거죠. 진상을 지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오조신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수본 진심이
아이 그냥 육조 스님은 스승 오조 공인대사께서 이런 말씀했죠. 수본 진심이 성념 치방예불이라. 근본 그 본래의 참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치방예불을 생각한 것보다 염불왕보다도 공덕이 낫단 말이야. 본심 지키기가 어렵죠. 잠잘 때 누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잠잘 때 꿈꾸면 꿈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다고 꿈 깬 다음에는 그게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꿈속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아는 것 같이 그런 꿈을 꾸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제대로 못 지킨 탓이지. 그래서 생멸을 버리고 진상을 지키란 말이야. 진상이 아까 말한 성정 묘상. 만약에 생멸을 버리고 진상을 지키면 상광이 현전하여. 그렇게 되면 원통을 얻게 되지요. 원통을 얻는 것이 바로 그거요. 임윤망소하는 공부요. 위에 들어가서 소를 잊어버리는. 상광이 현전하여 항상한 그 마음, 아까 말한 성정묘상. 성정묘상. 아까는 명광이라는 말도 나왔죠. 명광 그 자리에 항상한 자리. 상광은 본래의 밝은 마음자리죠. 명덕자리. 명덕이 앞에 나타나서 근진식심이 응시소라가리라. 근진식은 육근, 육진, 육식, 18개에 끌려가는 유전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응시란 말은 즉시 곧 소라가리라. 다 녹아 빠진다 말. 소녀리 소락이요. 근진식은 안 좋은 거죠. 근진식의 마음은 분별심이고 생멸심이고 단멸심이니까 그 마음이 즉시 곧 소멸해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생불멸 본래 상주 묘명한 그 마음 자리가 나타나 버리면 밝은 태양이 나타나면 어두운 밤 그림자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그거와 같단 말이에요. 등하불명이 되면 그건 안 되지. 등하불명이 되면 어떤 경우요? 아직까지 성불 못한 거예요. 어? 등잔 밑이 어두운 데가 좀 남았으니까 성불 못한 거지. 등각 이하가 등하불명이라. 부처님의 경우는 등하불명도 없어요. 옛날 등잔불 보면은 요 등잔 밑은 캄캄하잖아요. 등불이 옆으로만 퍼지니까 밑으로는 안 퍼져서 등하불명이 된 것은 등각보살 이하가 등하불명이라요. 어두운 데가 좀 남았거든. 등각보살 이하는 등하불명이지만 등각보살 이상 부처가 되어버리면 상관이 현전이라요. 상상이 유진이요. 상상이 진이 되고 측정이 구가 되면 상상이라서는 저 생각하는 그 상이죠. 수상행식 같은 것, 색수상 행식 같은 거 그런 거에 다 생각으로 말미암아 책진, 성진, 향진, 미진, 촉진, 육진 경계가 다 생각해서 육진 경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지요. 그래서 생각하는 그 모양이 바로 진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을 초월해 보면 육진 경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모양이 진이 되고 식정이 또 구가 되면 식이라는 것은 아까 육식이죠. 육식의 정이 분별심 희노애락 칠정 같은 그런 식정이 다 마음에
때가 된다. 때나 진이나 다 더러운 존재 아니오? 본래 순수한, 본래 청정하고, 본래 밝은, 본래 깨끗한 자리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 진구 아니오? 그러니까 진구 두 가지를 둘 다 다 멀리 떠나버린다. 상식을 다 떠나버리면 되겠네요. 생각과 식을. 상식이나 진구나 같잖아요. 상식을, 상식 두 가지를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곧 너 법안이 응시청명하리니 너 법의 눈이 응시란 말은 즉시 곧 맞고 밝을 것이다 말이죠. 상은 바로 진이 되고 또 식은 식정이라고 했죠. 진구. 이 두 가지는 이구 원리라. 두 가지를 다 멀리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법안 청정이요. 그렇게 되어야 법안이 청명해요. 두 가지를 다 떠나버리면 법안이 곧 청명하리니 그렇게 되면은 성불을 하지 말라 해도 성불이 저절로 되지요. 어찌 무상 지각을 이루지 못하리요. 그렇게 되면은 무상 지각은 정변지 바로 관욕 따라 삼맥 삼보리 위 없는 깨달음이니까 무상 지각은 성불하는 거죠. 성불을 어찌 못 하겠느냐 말이죠. 성불을 하고도 남는다 말이죠. 거기까지에서 2권 뭐야 4권이 다 끝났습니다. 안하니 의심을 가니까 문성이 단멸인데 단멸인 문성을 가지고 상주인 불의열반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문성이 단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거죠. 안하니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여기는 이제 안하니 또 이제 묻습니다. 묻는데 무엇을 묻느냐 하면은 육근이 맺혀 있는데 그 맺혀 있는 그것 외에 또 뭐가 있는가 해가지고 이제 그걸 묻지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육근이 맺힌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육근을 풀게 됩니까 하고 그걸 지금 묻습니다. 지금 안하니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비록 제 2문을 말씀하셨으나 2문은 그 전에 두 가지 결정이를 말한 것 가운데 처음에는 생멸심과 불생멸심에 대해서 생멸심을 가지고 불생멸의 과를 징득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밝혔죠. 제1의문은 제1의문은 인지심이 과리각과 더불어 같은가 다른가를 잘 알아야 된다. 생멸심을 가지고 불생멸의 과를 얻으려고 한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했고 오탁 전에 설명하신 겁니다. 오탁 말하기 전에 그 다음에 제 2문은 번뇌의 근본을 살펴라고 그랬죠. 번뇌의 근본이 어디가 있는가 번뇌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능엄경 제 4권에 나오잖아요. 174페이지 운화신님 책으로는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 보면은 오탁
이전에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 명목이 인지심이 과유각과 더불어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야 된다 그 말씀을 했고, 두 번째 것은 번외의 근본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 나오죠. 두 번째 것은 178페이지에 나오죠. 178페이지 끝으로 넷째 줄에 그것도 사권이요. 제2자는 너희들이 보리심을 바라여 보살승의 대용맹을 내어서 결정코 성문의 그 모든 유의상을 버리고자 할진다. 번외의 근본을 잘 살펴야 된다. 이 번외가 무시 이래로 발음 윤생을 한기거든. 그래서 어떤 것이 작용을 하고 어떤 것이 그 결과를 받게 된가를 번외의 근본을 살펴라고 했잖아요. 번외의 근본이 어떤 거죠? 이결정. 이결정이라도 가고 이결정이라도 가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결정이라도 가고 또는 이결정이라도 가고 이 자를 먼저 나오나 뒤에 나오나 같아요. 첫째는 인지가 과지와 같을 것. 인지 발심의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라고 그랬죠. 간단히 하면 인지가 과지와 같을 것.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불생멸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인지에서 도를 닦을 때도 불생멸심으로 닦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가서는 번외의 근본을 살필 것. 이거죠? 이결정이 그것의 제2문이 바로 그거예요. 여래께서 비록 제2문을 말씀하셨으나 지금의 세간에서 맺힌 것을 푸는 사람을 보건된 보니 만약에 그 맺힌 바 근원을 알지 못하면 저는 믿건된 그 사람은 마침내 능히 풀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맺힌 데 풀어야 되죠. 실 같은 것도 골쳐졌으면 골쳐진 그 자리를 풀어야지 딴 데 잡아당겨봐야 안 되죠.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사람도 그렇죠. 병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모르니까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가지고 그걸 병이 있는 데를 알아가지고 병 고치잖아요. 머리에 병이 있으면 머리병을 고쳐야 할 거고 또 배 복중에 배가 있으면 병이 있으면 복중의 그 오장육부에 대한 병을 고치야 할 거고. 세존이시여, 저와 및 회중에 유학성문도 또한 다시 그와 같아서 안안을 비롯해서 여기 능엄회중에 모인 유학성문이요. 유학성문은 아직까지 도를 얻지 못한 사람이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까지는 다 유학성문이요. 아라한이 되어야 무학이요. 아라한이 되면 소승사과에서 졸업한 사람이고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 수다원이나 사다함이나 아나함, 수다원도 못된 사람도 역시 유학성문이고 그런 사람들을 또한 다시 그와 같아서 무시제로 붙어서 무시제나 무시내나 같은 말이요. 무시대로 무시 끝없는 애적부터 그 말이요. 여러 문명과 더불어 함께 사라지고 함께 생겼어요. 문명과 함께
생멸을 여러 번 수도 없이 되풀이하고 생멸을 늘 일삼았단 말이야. 그놈 마음의 생멸 그 참 큰 골칫건지죠. 예? 골칫건지요. 그놈 제거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요. 부처님도 그냥 제거할 수 있으면 왕궁에서 가만히 계셔도 될 걸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왕궁에서 지쳐 나와가지고 출가해가지고 그놈 끊이라고 6년 고행을 해가지고 부처님 그런 차원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평소에도 부처님 과거 전생부터 많이 닦아가지고 도가 거지만 다 우러놓은 분인데도 그렇잖아요. 비록 이와 같은 다문선근을 얻어서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진리를 잘 아는 그러한 다문어 많이 들은 선근을 얻어가지고 출가가 된다고 이름을 하나 출가했다고 하기는 하나 일하 격일학과 같나이다. 격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거리 하루 뛰어서 학지를 앓고 또 하루 뛰어서 학지를 앓고 어려서 나는 그것도 겪어봤어요. 어려서 안 당한 것이 없네. 고루고루 다 당했네. 전쟁도 만국풍상 다 당하고 옛날은 학질이 있었잖아요. 학질 모기에 물리면 학질이 되는데 학질이 꼭 여름철 5, 6월 더울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학질을 내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추워요. 막 그렇게 뜨거울 때도 막 몸이 추워가지고 막 두꺼운 그냥 이불을 뒤집어 써도 추워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괜찮아요. 하루는 이제 괜찮으면 오늘 괜찮으면 이제 내일 또 이제 아프고 내일 아프다가 또 이제 모레는 괜찮아고 그 다음 날에 또 이제 그러니까 하루는 뛰어가지고 각질이 이렇게 몸이 춥고 막 그 저 오상오상하니 그 저 감기 독한 감기 몸살보다 더 해요. 그게 각질을 해요. 지금은 각질 같은 건 알지도 않잖아요. 모기에 각질 모기에 안 뜯기니까 말이에요. 그 하루가 걸리는 것을 격일이라고 합니다. 격일제로 한다고. 그것이 저 수돗물이 잘 안 나올 때는 하루 뛰어서 격일제로 주지요. 그 격일이요. 격일하는 학질과 같습니다. 하루거리 원하옵노니 대자로서 예민하고 윤익을 예민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를 베푸시어서 저희가 삼계 윤회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좀 보살펴 주십시오 말. 도와주십시오 말. 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러한 생멸 고통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좀 잘 지도를 해 주시오 말. 지금 이제 번뇌의 그 맺힌 것을 풀어야 되거든요. 번뇌의 맺힌 것을 풀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 말이요. 오늘날의 몸과 마음이 어떤 것이 이 맺힌 것이며 또한 무엇으로 붙어서 푼다고 이름을 하나이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맺힌 근본이 되고 또한 어떤 법에 의지해야만 그 맺힌 번뇌의 결박을 풀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 말을 말을 좀 생략해서 했죠. 경을 이렇게 만들 때 또한 지금 능엄회상에 있는 대중 말고도 또한 미래 세상에 미래의 고난 중생으로 가여금 고난을 당하는 걸로 하여 윤회를 면함을 얻어서 그러니까 생사 윤회
이 생멸심을 초월하면은 윤회를 벗어나지요. 삼류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삼류라는 것은 삼계 아니요? 삼계 윤회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 말을 지키를 마치고 그 말을 끝내고 그 말이요. 그런 말을 아난과 여러 대중들이 같이 하고 말이요. 아난이 또 웁니다. 여섯 번째 이제 우는 게 나와요. 이렇게 답답할 때는 애절한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에서 울어요. 널리 대중과 더불어 오체를 땅에 던지고 두손두발 머리까지 땅에 던지고 눈물을 비워듯 정성을 바쳐서 정성을 들어서 여기서 우는 거지요. 지금 여섯 차례 우는 것이 나옵니다. 부처님 열애의 무상계시를 기다리고 있더니 부처님께서 최상 더할 나위 없는 최상 법문 가장 위없는 그 계시간에나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죠. 알려주시는 그런 법문을 기대하고 있었다 말이야.